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뚝배기로 밥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뚝배기 밥맛에 푹 빠졌는데요. 뚝배기나 냄비에 금방 지은 밥을 먹어보면 밥맛이라는 게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샌드위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빵맛이듯이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밥맛 그 자체입니다. 밥이 맛있으면 정말 반찬은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일반 냄비밥도 짓는 방법과 밥맛은 똑같은데 문제는 스텐 냄비는 도자기나 뚝배기 솥에 비해서 내열성이 없어서 금방 식어버린다는 점이죠. 뚝배기는 열을 계속 간직하기 때문에 밥을 다 푼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두면 서서히 맛있는 누룽지 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밥맛을 맛보시려면 무엇보다 햅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밥 소스로 한 밥에 비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답니다. 추운 겨울날 뚝배기에 밥을 지어서 호호 불어가면서 먹고 나중에 띠띠한 누룽지탕까지 먹으면 힐링이 저절로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중 뚜껑이 있는 킨토 카코미 밥솥을 이용할 텐데요. 제가 테스트해보니 이렇게 생긴 일반 뚝배기에 밥을 할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속뚜껑이 있다고 해서 밥물이 안 넘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흰색이라서 그름이 더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사용하는 밥솥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좋아하는 선배님께 선물을 받은 거라 항상 그분을 생각하며 이 소스를 사용합니다. 쌀을 2컵 계량해서 씻고 헹구기를 3번 합니다. 원래 2컵이면 4인분인데 뚝배기 밥을 하면 너무 맛있어서 2인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물을 계량합니다. 쌀이 있는 층 위로 검지를 넣어서 천마디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차도록 부어주면 됩니다. 저는 재보니 2.2cm 가량 되네요. 쌀이 2컵이 되든 3컵이 되든 1컵 반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건 상관없어요. 이대로 30분 가량 불려줍니다. 불릴 시간이 없다면 편법이긴 하지만 뚝배기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분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뚝배기를 올린 다음 중간 불 세기에서 끓어오를 때까지 열을 가합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로 시작합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뚝배기는 서서히 가열되기 때문에 보통 5분에서 6분가량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나무주걱으로 저어주면 바닥 쪽에 밥이 너무 일찍부터 눌어붙어서 타는 걸 방지해줍니다. 이제 6분이 지났고요. 제 카코미 밥솥은 꽤 깊은 편이어서 넘치지 않지만 뚝배기라면 지금쯤 끓어넘치려 할 겁니다. 이때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3분간 그대로 두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의 열기가 다시 밥알 속으로 스며들어 밥알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불을 껐는데도 요리가 진행되는 게 보이시죠? 소리도 부글부글 거립니다. 밥솥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3분 후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불을 약하게 올려줍니다. 가능한 한 아주 약한 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약불에서 10분 동안 가열합니다. 살짝 밥물이 넘칠 듯 말 듯하게 될지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냥 두세요. 8분에서 9분 정도 넘어가면 바닥 쪽 밥이 살짝 눌어붙으면서 누룽지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약간 탄 밥이나 누룽지를 싫어하신다면 8분쯤 가열하신 후에 불을 끄시고 바로 뜸들이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10분 후 이제 불을 끕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은 그대로 10분간 뜸을 들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아래 위로 열과 수분이 골고루 퍼지면서 밥알이 균일하게 익고 누룽지 냄새도 전체 밥알에 골고루 배어드는 것 같아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뜸이 다 들었으니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촉촉한 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반찬을 준비해두고
밥을 푸자마자 먹으면 됩니다. 남는 밥은 밖으로 세퍼서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됩니다.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밥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다 들기름을 부어둔 명란젓을 살짝 얹어서 먹어봅니다. 정말 끝내주는 맛입니다. 여기에 잘 익은 김치의 이파리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감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바닥 쪽은 이런 상태입니다. 누룽지가 보이시죠? 여기다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준 후에 뚜껑을 닫아둡니다. 이제 누룽지탕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잘 불어났습니다. 다시 한 그릇 떠서 먹습니다. 정말 완벽한 맛입니다. 이렇게 뚝배기 밥을 할 때의 단점은 밥을 두 그릇을 먹게 된다는 점이지만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인 거 아시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